네, 복필입니다. 예, 오늘은 핸드 선풍기, 예, 주파집 선풍기를 가져왔습니다. 제가 또 그 네이버 무료 체험단에 예, 또 선발이 돼가지고 포장이 오 고급죠. 마치 솔직히 샤오미 같긴 한데 이렇게 전면을 완전히 딱 비닐로 포장이 됐네요. 호호. 뜯어보겠습니다. 오, 포장지는 상당히 만족스럽네요. 포장은 저는 무슨 색깔을 했을까요? 핑크 했네요. 핑크 주황색. 뜯어보겠습니다. 아! 아우씨. 짜자자자잔. 아, 심플한 구성. 이건 뭐 별 기능 없어요. 그냥 선풍기입니다. 오, 이거 돼요. 아이들은 반드시 어른의 감독하에 사용하라는. 요거 신기한 게 요게 움직이더라고요. 그리고 요거를 돌리면, 네, 돌리면 이렇게 청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히 무섭다. 한번 충전이 돼 있나? 한번 틀어볼까요? 오, 소리 들리세요? 바람이 세. 제일 좋은 건 아이고 이게 됩니다. 아, 요거 안에 자꾸 누르지네요. 이게 돼요.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워줘요. 이렇게 해서 세울 수도 있고요. 또 신기한 기능이 뭐냐면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다고 해요. 이렇게 놓고 이렇게. 근데 제 건 좀 큰가 보네요. 어쨌건 핸드폰 거치해도 됩니다. 이게 돼요. 이게 뭐 회전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. 요 스티커는 뜰 수 있는데 이게 자동 그런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움직이면서 됩니다. 그래서 들고 다닐 때 이렇게 해서 각도 조절을 하면서 편안하게 들고 다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워놓을 수 있고 요거는 제가 한번 사용해 보고요. 그 소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화면이 씩 바뀔 거예요. 슈! 확실히 다리가 있으니까 편하긴 하네. 제가 이제 와이프랑 돌아가면서 써봤거든요. 뭐 방금 전에 가족 모임에서 쓰고 괜찮습니다. 한번 틀어볼까요? 1단, 2단, 3단. 아, 요즘 선풍기 다 좋아요. 좋습니다, 진짜로.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바람도 세고 잘 나와가지고 뭐 이거 특별히 뭐 깔 건 없잖아요? 선풍기인데? 그렇지 않나요? 그래서 요거의 장점을 좀 소개해 드리면 이게 돌려서 분리가 돼요.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거까지는 제가 시도를 안 해봤지만 물티슈 닦으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다른 거는 이게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와이프 요건 이제 와이프가 쓰고 있는데 색깔도 분홍색이잖아요. 그거 마음에 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드폰 거치가 됩니다만 있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쓰는 게 예, 그쵸? 이렇게 두고 다니고 책상에 놓고 한다는데 이게 각도 조절이 안 돼요.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약간 좋은 기능이나 하나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방금 동영상 보셨죠? 이렇게 삼각대가 되기 때문에 세워놓을 수 있다. 요건 되게 마음에 드더라고요. 음흠. 좋죠? 그래서 바닥에 놓고 보이시나? 네. 사진도 찍었죠? 바닥에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아 요거 각도 조절이 되니까 보이시나? 네.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니까 세워놓고선 이렇게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. 세워놓고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주파집 요 휴대용 선풍기는 뭐 실생활의 그 사용성에 관해서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하지만 예, 장점만 말하면 진짜로 아무리 제가 무료 체험대지만 이게 뭐 좋은 점에서 나쁜 점일 수 있는데 이게 자석이 달렸어요. 당연히 이러면 좋긴 한데 이게 이렇게 세워놓고선 살짝 옮기려고 하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건 이게 사실 이게 사용하면서 뭐 전혀 불편한 점 없고 소소하게 약간 근데 뭐 이걸 어떻게 보완하지? 근데 차라리 이렇게 여기에다가 자석 있으면 어차피 세워놓을 때는 좀 덜 아닌가?
좀 이렇게 덜렁거려도 요거에다가 이 트라이포 요 안에다가 딱 달라붙게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럼 뭐 나중에 어우씨 더 좋게 나오겠죠. 어쨌건 주파집 이게 이름이 뭐냐면 JP펜 1000 주파집 휴대용 삼각대 선풍기 주파집 휴대용 삼각대 선풍기 JP-FAN 1000 입니다. 좋아요 싶죠? 아니 솔직히 이게 뭐 나쁠 게 뭐가 있어.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뺄 수 있고 닦을 수 있고 삼각대로 세울 수 있고 네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? 네 이것도 무료 체험을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. 요거는 저희 와이프가 매일 가지고 다닙니다. 하여간 주파집 괜찮습니다. 지금까지 복필이었습니다.